천안의 한 전통시장에 유리공예 체험장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시장이 유리공예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. 빨갛게 일어나는 불꽃과 유리가 만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태어납니다. 순대국밥으로 유명한 천안의 한 전통시장에 들어선 유리공예 체험장입니다. 공예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. 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. 이 유리공예 체험장은 올해 초 천안시와 시장 상인 그리고 인근 대학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. 대학 측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능을 기부한 겁니다. 100년 된 시장이지만 이미지적인 어떤 요소가 참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황시장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좀 시키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시장, 그걸 좀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.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시장에 유리공예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하나둘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기회에 뭐 시장도 살리고 요 남서울대학교에서 지원도 해주시는 거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. 유리공예 체험장이 침체에 빠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